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그 수채화지에 펜으로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수채화 물감을 이용해서 풍경을 한장 그릴 텐데요. 수채화 물감을 올릴 거기 때문에 테이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이는 캔손에서 나온 낱장 팩입니다. 300mg인데 크기가 가로 18.2, 세로 25.7cm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리고 있는 펜은 예전에 그 만화 그릴 때 많이 쓰던 G펜입니다. G펜에 잉크는 번지지 않게 카본 잉크를 사용해서 그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있는 풍경은 부여 반교 마을의 풍경입니다. 파란 대문이 보이는 골목인데 네이버 밴드의 어반 스케치 동호회에서 제공한 사진입니다. 밑그림 과정은 빠르게 보여드리고 나중에 수채 물감으로 채색하는 과정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펜으로 밑그림을 그린 다음에 제가 큰 붓으로 초벌칠을 먼저 해놓은 상태입니다. 새필 붓을 이용해서 어두운 부분, 강한 음영이 드러나는 부분들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카본 잉크 그리고 G펜 수채화 물감으로 풍경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밖에 나가기 힘든데 여러분들도 사진을 이용해서 어반 스케치 연습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